11개의 수익처를 내고 있다.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저기 연습생도 걸그룹 데뷔조로 진짜? 여왕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타로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타로 강사 로비앙님을 모셨는데요. 타로를 강의를 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네. 정말 타로로서 홀로서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떠넘겨주는 로비앙 타로 클래스라고. 아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특별한 능력? 처음에 우리 강사님이 타로로 11개의 수익처를 내고 있다.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타로 강사님은 어떤 수익처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타로 상담에 대한 어떤 플랫폼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제 개인도 있고 뭐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소속이 돼서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의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 만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제안 협업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플랫폼들에서 지금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자책도 발간을 했거든요. 타로 관련된? 네. 오, 제목이 뭐예요? 알짜배기 타로 황금 레시피. 오. 뭔가 타로를 요리처럼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내 입맛대로 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레시피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간권 요렇게 이제 기업 출간권을 이제 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했더니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 수입도 들어오고, 그거를 했더니 이제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이런 촬영 문의권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타로 관련된 강의를 신청해서 간다. 출강을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명을 해요? 아니면 1대1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 분을 두고 하죠. 근데 요즘엔 이제 우리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전향이 돼서 충분히 지금도 저는 이제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기업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신청을 하세요? 아,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측에서 이제 정말 뭐 심리 관련된 그런 멘탈 케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힐링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힐링 캠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타로를 상담을 받으면서 멘탈도 케어되고 그러니까 힐링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럼 궁금한 게 타로 강사 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아, 저는 일명 알바몬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를 다양하게 하셨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네, 진짜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하고 지냈어요.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저기 연습생도 걸그룹 데뷔조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웨딩 업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상담 업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완전 다른 했었고. 일이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타로를 접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타로를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 부업거리가 직장의 수익률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3개월을 지켜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일단 그만두고 이렇게 수익을 계속 이렇게 구축을 하다가 됐다 싶을 때 저는 전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예 타로 쪽으로 강사 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셨던 일들이 지금 하시는 일과 좀 영향이 있나요? 저는 성격 자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랬던 성격이어서 뭔가 제가 일을 다른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계속 제가 의식을 두고 있었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사람을 상대하면서 왜 우리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쵸. 근데 이런 그 어떤 제 처세 이런 것들이 이 상담에서 그리고 타로 강사로 활동하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타로를 좀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늘 타로 강사의 가방에는 진짜 타로 카드가 너무 있습니다. 너무 설레요, 여러분. 네. 오늘 한번 제가 우리 본문 강사님에게 타로를 또 상담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이 왼손으로 내 올해의 사업운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여기 일단 두 장 뽑아주세요. 긴장되죠?
이거 밑에다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한 장씩 뽑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이슈나 이런 게 좀 있을지. 일단 보면 내가 조금 더 주관이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확고해지는 시기예요. 도전에 대한 의식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 왕이 여왕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주도권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가다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정체되거나 막히거나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시면서는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나한테 개의치 않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관이나 방향성이 사업에 있어서 명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날카롭거나 이렇게 나만의 것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이런 내 개인적인 환경에 신경을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두 카드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요, 보상이 분명히 주어지는 카드예요. 이 뒤를 보면은 이때 내가 기다리고 인내했던 보상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 3분기가 이제 난리 나는 시기거든요. 막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정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달려가고 이제 나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포텐이 터지는 시기가 3분기. 3분기? 네, 부터 가서 4분기에는 아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예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의 어떤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템포 내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상승하는 구간? 네,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4분기에 있을 거예요. 연말쯤 돼서. 근데 그런 것들은 얘가 이제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그래서 행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아마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고 확장하려는 성질이 강해요, 얘가.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답답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도 이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공통점이 여기요. 메이저 카드들만 나왔어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강사님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나 강한 어떤 에너지들이 발현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 힘이 되게 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강사님은 올해 3분기, 4분기를 맞이하실 때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인데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타로업의 전망 어떨까요? 일단 저는 뭐 정말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뛰어들진 않았지만 현직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평생 직업이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정년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좋은 장점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타로 상담하면서 되게 알아야 되는 이런 지식들이 많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도 두루두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경력 단절 없는 게 가장 큰 그런 전망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도 많이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힐링이 너무 시급하단 말이죠. 내 주관적인 어떤 견해로는 이 판가름이 안 가니까 객관적인 어떤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이런 타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타로 강사에게 타로를 직접 배우거나 이렇게 듣고서 자기가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AI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감정이 없는 AI는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진짜 뭔가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또는 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나 또는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약간 의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약간 점 보러 가는 시기도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또 우리도 털어버릴 수 있는 금방 털어버리고 취득할 것만 취득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죠. 앞으로 우리 강사님의 목표 또는 계획 목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강의 쪽으로 더 많이 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통해서 얻는 그런 저의 시너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향후에 5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이제 상담 센터도 운영을 하고 교육 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제 타로나 이제 더 나아가서 별자리나 이제 사주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구축을 해서 힐링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뭐 타로 카드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스튜디오 뭐 이렇게 대여하는 그 공간 스튜디오 이런 것도 이제 타로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뭐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너무 멋있다. 네, 그런 것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없죠? 오,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최초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 목표인데요. 네. 네. 구독자분들에게, 이 네.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해봐야지라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많이 묻는 질문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상황 여건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들을 수 있는 어떤 지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면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오늘 전국 강사자랑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우리 인터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